댓글 보면은 네. 뭐 트리스모 되나요? 뭐 산타페 되나요? 소렌토 되나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네, 다 작업은 가능합니다. 원래 오벤을 지금 여기 안에는 이게 다 편백으로다가 지금 마감을 한 거고요. 네. 마감을 해서 지붕을 만든 다음에 여기 스웨이드로다가 감싸가지고 타입이 두 타입으로 나가는 거예요. 아, 올라가는구나. 예, 이렇게 이렇게 올라가요. 바로 올라가 있고. 예예. 분홍색을 원하시는 분도 있고, 되게 튜닝을 오래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 10대지를 선택을 한 겁니다. 상당히 길어지는 건데? 여기 한 2,300 정도 나옵니다. 2m 30. 예예. 아, 이렇게 평타까지 된다. 예. 네, 오늘 제가 방문한 곳은 인천에 있는 닥터 제이 모터스라는 회사입니다. 보시면 이렇게 나무로 만든 카라반도 있고, 사실 제가 오늘 온 이유는 차바키트, 요즘 핫하죠. 네, 차바키트도 생산하는 회사입니다. 제가 대충 설명을 듣기로는 이 회사에서 이제 많은 그 캠핑카 업체들의 키트를 납품했던 그 회사인데, 차바키트도 이제 생산을 하고, 원래는 렉카차, 네, 렉카차를 생산하는 회사였습니다. 네, 여기서 마찬가지로 월드투장과 비슷하게 스타렉스 차박 키트를 생산한다고 해서 제가 연락을 받고 와봤습니다. 근데 이거 지금 요게 좀 눈에 띄긴 하는데, 나무로 만든 카라반입니다. 티어드롭이라고 그러죠. 티어드롭 형태의 카라반인데, 요것도 대표님이 설명해 주실 것 같고요. 요 제품이 있고, 여기 보시면 이렇게 차박 키트가 여기, 요거는 지금 승합으로 만든 차박 키트고요.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고, 요쪽을 보시면 요거는 3벤, 5벤형 차박 키트입니다. 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설명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닥터 제이 모터스. 네, 네. 인천에 있습니다. 네, 네, 네. 저희한테 연락을 주셔서 제가 방문하게 됐는데, 네, 네. 차박 키트를 또 생산을 하시고. 네, 네, 네. 원래는 렉카차 생산을. 네. 원래는 렉카차 평판 작업을 쉴 수 있는 공간을 네. 한 10년 정도 했습니다. 아, 10년도 하셨는데. 예, 예. 화물차 평판이랑 해서 네. 한 10년 정도 했습니다. 이제 또 차박 키트로 네. 들어오시는 거죠. 네. 저기 렉카차 서 있더라고요. 네, 네, 네. 그럼 보여 주시죠. 아, 그럼요. 보시죠. 오세요. 자, 원래 그러면 렉카차를 몇 년 하신 거예요? 렉카차 요거 하시는 게 저희가 리비르 때부터 했으니까 네. 10년이 넘었겠죠? 10년. 그렇죠. 이렇게 네. 시트를 렉카차에다가 네. 그렇죠. 만들었던 네. 회사인데. 그렇죠. 네. 지금 이렇게 냉온컵이랑 그 오토파킹 같은 경우도 저희가 이제 자동으로 만들어가지고 저희가 제가 직접 개발한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해드리고 있어요.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차박으로 돌아왔습니다. 네, 차박으로 돌아왔습니다. 렉카는 몇 년 하셨죠? 한 10년 이상. 10년 하셨죠. 10년 하셨고. 네. 지금 보니까 요거는 또. 지금 저희 업체에서는 네. 스타렉스나 네. 뭐 카니발이나가 아니라 어떠한 차든 갖고 오시면 시간만 주시면 네. 원하시는 대로 다 만들어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산타페입니다. 요거는 산타페요. 예. 산타페를 뒤에 이렇게 차박 키트처럼 만들어 주시는 거네요. 평판. 예, 예, 예. 얘는 여기 제끼고 여기 볼트 그대로 다 살려놨습니다. 볼트 자국이 그대로 다 있기 때문에 네. 시트는 그대로 씌우셔도 되고, 아니면 네. 구조 변경을 원하시면 구조 변경을 해드리고요. 아, 그러면 예. 뭐 소렌토, 산타페, 뭐 트리스모, 아, 관계 없습니다. 다 상관없어요. 예, 아무 차나 다 만들어 주세요 이렇게. 예, 그럼요. 원하시면 가격은. 요거 지금 산타페 같은 경우 요렇게 나가는 거 20만원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다른 차량 소렌토나 이런 거는? 소렌토 마찬가지죠. 소렌토 해봐야 요만큼 더 하겠습니다. 아, 20만원 정도? 그렇죠. 20만원 때문에 다 가능한 거예요? 그렇죠. RV라고 하시면 한 20만원 정도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아, 요거 원하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댓글 보면은 네. 뭐 트리스모 되나요? 뭐 산타페 되나요? 소렌토 되나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네. 다 작업은 가능합니다. 네. 근데 이제 이 지금 저희가 이 스펙을 다 갖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한 번, 그러니까 두 번 정도 방문을 해주시다 한 번 저희가 자로 재서 제품을 만들어 놓은 다음에 이제 장착하는 것까지 해서 이틀 정도는 소요되죠. 가격은 20만원대. 그렇죠. 한번 다시 열어봐 주실래요? 네. 평탄한데 네. 수납 공간도 만들어주고 네. 저 기존에 있던 시트는 그냥 탈부착이 가능하고. 탈부착 가능하고. 그렇죠. 여기 앞에 시트를 접어놨습니다. 이건 그 예, 예, 예. 아, 요거 이렇게 예. 차박 세트로 네. 또 한 20만원대로 가능하다. 그 평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죠. 여기 있고요. 예. 사실 핵심은 요겁니다. 네. 요게 지금 3벤, 5벤. 네. 차박 키트인데요. 요 차가 원래 5벤이에요. 네. 원래 5벤을 지금 여기 안에는 이게 다 편백으로다가 지금 마감을 한 거고요. 네. 마감을 해서 지붕을 만든 다음에
여기 스웨이드로 다 감싸가지고 가구 깊이가 지금 상당히 일반 그 차박 차들보다는 제가 봤을 때 한 20cm 이상은 더 길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보시면 스웨이드 작업이 다 되어 있습니다. 네네. 여기 안에 편백나무로 넣었다고요? 그렇죠. 여기 편백 들어갔죠. 이 안에 편백이 들어갔습니다. 그런 이유는 뭔가요? 아 다른 예를 들면 합판이나 이런 걸 쓰면 본드를 붙인 거고 어찌됐든 뭐든 다 본드를 붙여서 지금 뭐 자작이나 딱 마찬가지거든요. 네. 그런데 얘는 편백은 그냥 자기 하나의 나무로 만든 거기 때문에 네. 그걸로 해서 그 다음에 라운드를 잡을 수가 있어서 예. 그 다음에 이제 잡 냄새를 없애요. 얘 냄새가 나기 때문에 레제나 이런 데서 나오는 것들 그래서 이걸로 했습니다. 자 보시면 평탄 네. 키트입니다. 네, 네, 나무, 네. 요 나무 소재는 어떤 건가요? 요거는 코아판 씁니다. 코아판을 쓰는데 저희 코아판 쓰는 이유가 무게 때문에 코아판을 씁니다. 지금 이렇게 해서 저희가 만약에 요거를 든다 그러면 일반이 자작으로 해서 만들어서 쓰면 이게 못 듭니다. 둘이서 들어서 여기다 넣으려 그러면 엄청나게 힘듭니다. 그 차의 가성비도 생각하고 그래서 저희가 이걸 펴놓고 대신에 이 시트지는 지금 현대 시트지에서 이거 친환경 시트지를 쓰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앞뒤로 다 쓴다고. 아 이렇게 들어 네. 수납공간 들어가 있고 그 밥상 같은 건 없나요? 밥상은 이제 타입이 두 타입으로 나가는 거예요. 아 올라가는구나. 예, 이렇게 올라가요. 바로 올라가 있고. 예예. 예. 그래서 이제 대기 보면 이제 올라가 있는 것들도 있는데 얘는 뭐 움직일 뿐이지 네. 움직일 뿐이지 넘어가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이게 보면 이 합판에다가 네. 시트지를 감쌌어요. 그렇죠. 요거는 나중에 뭐 떨어지고 올 것 같은데 괜찮아요? 절대. 아 절대 안 떨어져. 절대라는 거는 없잖아요. 절대라는 만약에 떨어지면 네. 100% 해드리겠습니다. 다시 원상. 아 그럼요. 아 알겠습니다. 약속 지키시나요? 아 그럼요. 많은 분들이 만약에 잡아 뜯지 않는 한 네. 일부러 이걸 잡아 뜯지 않나 떨어지지 않. 저희가 이거 작업하기 위해서는 프라이머를 먼저 발라요. 이 본드를 먼저 바른 다음에 나무에 네. 그 다음에 이 건조를 시킨 다음에 이 시트지를 붙이기 때문에 이 시트지가 뭐 이거 에어가 찬다든가 떨어지는 염려는 없습니다. 아 그리고 네. 떨어지더라도 원상복귀에 의해 써주시겠다. 아, 그럼 기간은 상관없고. 그럼요. 아, 만약에 뜯지 않는 한 네. 만약에 이 나무가 뻐게 되었다 하더라도 그거는 제가 요 한 판 교환해 드리는 거는 해드리겠습니다. 근데 이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오염이 생겼어요 이런 것들을 다시 해드릴 수 있습니다. 시트지 씌우는 거니까. 알겠다. 요거는 지금 3벤 5벤 차량입니다. 네네. 앞에 지금 3벤 같은 경우 시트를 탈거하고 저렇게 들어간 거고요. 그렇죠, 그렇죠. 네, 요거는 5벤은 그냥 바로 이렇게 붙이면 되는 거고요. 그렇죠, 예. 자, 그리고 세트가 되어 있고 뒤에 네. 보시면 요건 후방 네. 테이블이 네. 자, 어떻게 접히는 건가요, 이건? 얘는 이제 이렇게 접히고 이렇게 접히는 방식으로 들어가서 여기 얘는 지금 약을 안 빠지게 해놨습니다. 아. 그래서 얘는 얘를 당겨야지만 빠지고. 아, 여기 수전도 있고요. 네, 예, 수전은 그냥 상태에서 쓰시고 다 쓰시면 접어서 넣으셔도 되고 여기 아니면 불판을 하셔도 되고. 아, 밑에 받침 받침대는 조금 더 빼시면 네. 받침대는 이거 철로다가 했어요. 아, 이렇게. 네, 이렇게. 아, 이렇게 나와서. 네. 자, 요게 가격이 얼마입니까? 요게 99만 원입니다. 여기 5벤용으로 했을 때. 99만 원. 예. 구조 변경은요? 구변은 별도죠. 얼마입니까? 구변은 지금 뭐 저희가 받는 금액이 한 7만 원 받고 있습니다. 네. 99만 원 플러스 7만 원 네. 구조 변경까지. 세금 뺀 가격이 부가세 포함이냐? 부가세? 7만 7천 원이겠죠. 이거 이제 그러면 이제 99만 원에 부가세 포함 안 되는 가격은 아니죠? 그렇죠. 아니죠. 99만 별도죠. 원 플러스 부가세 별도에 구조 변경 비용 7만 원 예. 플러스 해야 되고 예예. 지금 전자레인지는 안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이거는 빠지는 거죠. 이게 지금 전자레인지 빠지고 예. 전기장치까지 설비에 들어가고 그러면 가격이 올라가겠네요. 그렇죠. 만약에 어떤 걸 쓰시냐에 따라 틀리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가지고 오시면 이거 하실 때 저희가 이 가구 치부할 때 만약에 전기장치를 갖고 오시면 장착을 해드리겠습니다. 근데 너무 많은 걸 아니고 만약에 요거 인버터 하나 설치해 주세요. 이런 것들은 저희가 작업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별도로. 그렇죠. 자, 그리고 위에 스웨이드 작업 마감하는 거 별도 가격이죠. 그렇죠. 스웨이드 작업. 아 네. 가구는 이렇게 했을 때 99만 원이고요. 네. 저 앞에 이제 3벤용으로 했을 때 21만 원이 어떤 건가요? 99만 원에 플러스 되는 게 요 앞에 선반 예. 아, 추가되는 거. 예. 이게 여기까지는 기본입니다. 여기까지는 기본? 예, 여기까지는 기본인데 이제 요거 포함해서 네. 요거 포함해서 요거까지 여기 21만 원. 여기 21만 원 추가. 예, 추가. 그래서 만약에 요런 식으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하신다 그러면 스웨이드 작업, 천정 스웨이드 작업, 그다음에 이 필라 작업 네.
했을 때 350 정도 들어갑니다. 다 트럭션으로 지금 있는 모습 그대로 350만 원 들어간다. 자, 그리고 여기 500 같은 경우는 시트를 남겨놔도 되죠. 그렇죠. 예, 그대로 쓰셔도 되고. 예. 시트를 빼고 이걸 추가하면 이게 20몇만 원? 이게 21만 원 추가돼서 300 경우는 들어간다. 네. 그런데 이 바닥도 이렇게 하시면 저희가 요거는 따로 한 25만 원 따로 받고 있습니다. 바닥은 어떤 소재? 이게 지금 우드로 다 해서요. 네. 우레탄 그 해놓은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25만 원. 자, 그러면 대표님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네. 요게 지금 요 있는 모습 그대로. 요거 3벤입니다. 네. 3벤인데 요 모습 그대로 스웨이드 들어가고. 네. 요 바닥 작업 들어가고 요거 추가 요 두 개죠. 수납 공간 두 개. 두 개입니다. 두 개 들어가고 요거 다 들어가서 전체로 하게 되면 금액이 대략 얼마 나올까요? 요거까지 들어간다 그러면 바닥까지 하면. 예, 바닥까지 해서 여기 전체 지금 이제 여기 이렇게 전체 들어가신다 그러면 375만 원 들어가는 거예요. 375만 원인데 예. 자, 그거 빼고 나는 그냥 여기까지만 요 모습에다가 요거 가구에다가 요 바닥 나오는 예, 뒤에 후면 테이블까지 하면 99만 원에 예. 부가세 별도 예. 구조 변경 비용 7만 원 플러스 예.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예. 그리고 여기 뭐 전자레인지 달고 추가로 배터리 달고 하는 건 실비가 들어가겠네요. 그렇죠. 아, 그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3벤 5벤용 차박 키트가 이렇게 되어 있고 이 회사는 지금 얼마나 됐죠? 만들어진 저희가 원래는 이 자동차 정리사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2007년도에 용현동에서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이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업을 자꾸 바꾼 거죠. 네. 이제 업을 바꿔서 이제 하고 있는 거죠. 레카차. 그렇죠. 레카차가 요즘 사양 산업이죠. 그렇죠. 사고가 안 나잖아요. 사고가 안 나서 자동차들이 너무 성능이 좋아서 그렇죠. 사고가 안 납니다. 잘. 네, 맞습니다. 그래서 안전운전들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동차 자체 기능이 좋아서 자기 자동으로 서고 막 그러니까 맞아요. 네. 그러고서 이제 차바퀴트 들어오셨는데 네. 제가 여기 거의 많은 기업들이 지금 생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죠. 가격도 비슷하고 제품도 다양해서 소비자분들께서 나름 평가 잘 하신 다음에 찾아주시면 될 것 같은데 요거는 배송이 됩니까? 요거는 배송이 안 됩니다. 아. 요거는 배송이 안 되고 저쪽 거 따로 건 하나 보시겠어요? 지금 그건 배송이 되고 배송이 안 된 이유가 뭡니까? 요거는 안에 이제 철판을 커팅을 해야 될 상황도 되고요. 그래서 이제 조립을 하게 되면 상당히 어려워요. 장비들도 많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요 상태에서는 배송이 안 되고 이거는 방문을 해 주셔야 됩니다. 저희 회사에 방문해 주셔야 돼요. 방문해서 네. 작업을 하면 네. 얼마나 걸립니까? 아, 요렇게 5벤용으로 하시면, 5벤용으로 하시면 하루 정도 걸립니다. 하루. 저희는 뭐 2시간, 3시간이 아니라 이거 하나하나 다 따내가지고 그 원래 있는 차 걸 따내서 해야 하기 때문에 하루 정도 걸립니다. 캠핑 제국 사이트에 보시면 제품이 올라와 있습니다. 네. 바로 전화기 버튼 있으면 눌러서 네. 통화할 수도 있고 문자 남겨도 되고 해서 예약을 해야겠죠. 예.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일절 비용 받지 않고 찍은 영상입니다. 예. 이렇게 되어 있고 자 여기 이제 3벤 5벤용 키트가 되어 있고 네네 한번 뭐 견고함이나 이런 건 문제 없겠죠? 아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저희가 여기다가 이렇게 나무를 하나씩 더 댔습니다. 이거는 아무 진짜 성인은 올라가도 상관이 없습니다. 여기 낚싯대 같은 거 잘 들어가겠네요. 예. 네, 다 들어가면 되어 있고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제작하는 게 가격을 아까 그 가격을 말씀하셨고 네. 아까 저기 있는 거 그거는 네. 승합으로 만든 거죠. 그렇죠. 이게 승합이죠. 네. 요거는 가구, 요거 가구는 배송이 가능합니다. 요거는 이제 요거는 승합차일 경우에 배송 가능한 거죠? 그렇죠. 왜 그러냐면 이거는 그냥 갖다 볼트만 치부하면 되니까 그냥 볼트구멍에다 이렇게 해가지고 탭 치워주시면 되니까 이거는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요거는 승합이기 때문에 왜 되는 거고 네. 요거 승합은 왜 3벤 5벤처럼 안 되는 거죠? 이유가 뭘까요? 아, 이 트립이 방음 효과를 엄청나게 많이 잡고 있어요. 네. 그래서 저거 하나의 모델로 나가려고 했다가
저희가 이제 하나를 만들고 시운전을 엄청 오래 했습니다. 진짜 몇 개월, 저것도 한 6개월 정도 한 것 같은데, 잡소리가 많이 들어와요. 트립이 있는 거하고 없는 거하고 차이가. 저희가 아무리 방음을 많이 한다 하더라도, 이 차에 방음한 거와 저 차에 방음한 거가 차이가 많습니다. 아. 그래서 저 차에 편백을 돌린 겁니다. 아. 네, 소음 때문에. 얘 가구를 달고 소음이 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걸 한 거고. 이것도 시트를 씌운. 그렇죠. 이것도 씌운 거고. 네. 근데 색깔은 저희가 왜 이게 요 시트지를 원했냐면 이 색깔을 원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다음에 뭐 분홍색을 원하시는 분들도 있고 되게 튜닝을 오래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 시트지를 선택을 한 겁니다. 난 이 색깔이 싫어. 흰색으로 해줘. 가능해요? 가능하죠. 아, 돼 있고. 제가 데이, 그 팜플렛을 보여드리고 요걸로 해줘, 요걸로 해줘 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대신에 시간은 좀 걸립니다. 자, 이것도 후면에 지금 테이블이 있고. 얘는 바로 빠지게끔 해놨습니다. 좀 빡빡 좀. 얘는 좀 빡빡하게 해놓고 바로 빠지게 되었습니다. 아, 받침, 그리고, 받침은요? 예, 받침은 여기 그대로. 아, 그래요? 요건 또 뭐예요? 요 손반도 있네? 예, 요거는 그 보드 테이블로 다 쓰실 수 있게끔 해놨는데 얘는 그냥 간단하게 빼, 얘는 그냥 빼기만 하면 됩니다. 이렇게 빼서, 빼서 놔두시고 그다음에 이게 볼트 풀러서 빼고 올리고 이거는 들어가요? 그럼요, 다 들어가죠. 이렇게 넣는 방식으로. 그리고 약간 투박하긴 하네요. 그렇죠. 발차의 느낌은. 근데 이제 이게 나가셔서 수납 공간이나 앉을 자리가 없으면 이게 이제 이 안에서 이렇게 쏙 들어가거든요. 이 안에 이렇게 그냥 집어넣으면 불편하시면 안 펴셔도 되고. 이렇게 놓고. 아, 그리고 이제 이쪽 테이블은 이쪽 테이블은 올라오게끔 되겠습니다. 네. 당겨지는 게 아니라 얘는 이렇게. 아. 그래서 얘는 높이 조절이 가능합니다. 아, 돌리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네. 돌려서 끼고 이렇게 앉고 싶으면 이렇게 앉아 계셔도 되고 이렇게 앉아 계시고 싶으면 이렇게 앉아 계셔도 되고 돌려서도 되고. 예. 그러니까 아니 간단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 요거는 이제 승합이기 때문에 공간이 남아서 그렇죠. 여기 부분으로 활용할 수 있고요. 예, 예. 이것도 마찬가지로 핫판에다가 시트를 그렇죠. 블랙으로 붙인 겁니다. 예, 예, 예. 이걸로 불 들어오는 부분은 뭐예요? 그거는 이제 그 무드등으로 해가지고 눈 안 보이시게 저희가 지금 해놨습니다. 아, 지금 저희가 지금 어두운 걸 촬영해서 그런데 밖에 나가면 또 다른 느낌일 것 같아요. 아, 그렇죠. 예.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무선 충전기 걸 수 있게끔 전원을 이렇게 빼드릴 수도 있고요. 아, 네. 저 앞으로 보겠습니다. 네. 앞에서 보시면 여기 시트를 살려놨습니다. 네네네. 이 500 시트를 그대로 사는 겁니다. 네. 요거 500 시트 그대로 사였고 네. 시트에 이제 씌웠네요. 이건 천연 가죽입니다. 아, 천연 가죽이에요? 예, 이건 천연 그 레자 인조 가죽이 아닌 진짜 소 한 마리가 여기 들어간 겁니다. 아, 천연 가죽으로 하셨다. 그렇죠, 그렇죠. 예. 요것도 눕히면 평탄이 되는 건가요? 예, 그렇죠. 요게 눕히면 아. 예, 이렇게 평판이 됩니다. 아, 이렇게. 예. 아, 평판이 상당히 길어지는 건데요? 여기 한 2,300 정도 나옵니다. 2m 30. 예, 예. 아, 이렇게 평탄까지 된다. 예, 예. 그러니까 요거 나는 요 시트 탈착하겠다. 예. 뺄 수 있는 거죠. 꽉 크면. 빼고서 아까 봤던 그 제품의 그 테이블 두 개 넣을 수 있죠. 그렇죠. 여기다가. 예, 예. 아. 요게 이렇게 해가지고 만약에 이 천연 가죽이랑 지금 이제 보시면 요게 끝이 아니라 제 끼고서 이거를 왜 가운데 놔뒀냐면 사람이 타고 땡기라고 가운데 놔둔 거거든요. 아. 이 안에도 수납 공간이 있습니다. 아, 수납 공간 들어가고. 근데 이것도 오벤 시트 그 레일 그대로 살리고 시트 앉은 자리에 그 부자재만 빼고 요거를 안착한 겁니다. 아, 이렇게 작업이 되네요. 예. 자, 앞에 테이블이 또 있습니다. 이것도. 네. 이거 어떻게 요거 같은 경우는 이렇게 앉아서 이제 이쪽 편에 앉아서 하겠죠? 이렇게. 아, 이렇게 앉아서 업무를 볼 수도 있고. 아. 식사를 할 것도 개인적으로 식사를 할 수도 있고. 자, 여기 보시면 또 냉온. 예, 이건 냉온 컵입니다. 컵까지. 예. 되어 있는데. 자, 대표님, 그러면. 네. 승합. 네. 스타렉스 승합. 네. 요 차량 요렇게 개조하는데 얼마입니까? 요렇게 개조하시면 요거랑 이렇게 개조하시면 이 시트가 많이 비싸요. 이 시트가. 한 70만원 정도. 시트 70만원? 네, 시트 70만원. 뒤에. 요 상태 99만원. 99만원. 부가세 네. 포함 별도죠? 별도죠. 별도로. 아. 그 다음에 이 바닥은 저희가 요렇게 해드리면 요거는 15만원 따로 받습니다. 15만원 추가해야 되고. 예, 예, 예. 자, 보면 위에 또
팝업 텐트가 요거는 개발 중이신가 봐요? 네, 요거는 지금 개발 중입니다. 아, 개발 중으로 네. 이제 준비하시고 계신 거고. 네. 개발하신데 요거 만약에 요거가 얼마 정도 받으실 거예요, 가격은? 팝업은? 아,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정확하게 가격이 안 나왔는데 지중에 나와 있는 것보다 많이 쌀 겁니다. 진짜로, 예. 알겠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예. 되어 있는 세트. 예, 예, 예. 오벤, 삼벤, 승합 다 가능하다. 네, 네. 요것도 가격, 시간 얼마나 걸릴까요? 예약하고 들어오면? 요거 같은 경우는, 예약하시고 오시면 요렇게 조립하시는 것 같으면 한 두세 시간 정도. 아. 요렇게 하는 거는. 저도 안 걸리네요. 네, 네. 요거 배송이 안 되죠? 요것만은 돼요. 배송이 돼요? 예, 요거는. 아. 요렇게 요거는. 승합용은? 예, 예, 예. 조립이 좀 힘들지 않나요? 힘들죠. 제가 봤을 때 오시는 게 낫습니다. 여기서 오시면 설치비는 얼마예요? 20만 원. 설치비 20만 원. 20만 원인데 만약에 승합을 갖고 오시면 히트를 저희가 탈거를 하지 않습니까? 네. 하나당 2만 원씩 버리는 폐기물 비용이 들어갑니다. 아, 하나당 히트마다 2만 원 또 별도 예, 폐기물 예. 비용이 들어가네요. 예, 예, 예. 아, 솔직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예예. 예, 예. 알겠습니다. 저 그러면 이제 캠핑 제국을 통해서 이제 예약하고 들어와서 예. 구매하고 설치하시면 뭐 하나 해주신 거 있습니까? 해드려야죠. 뭐 어떤 거를? 오시는 분한테 이 바닥은 깔아드리겠습니다. 아, 이거 얼마나 했죠? 아까 아까 15만 원. 15만 원? 99만 원에 15만 원 상당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저 아까 저기 300, 500은요? 300, 500도 마찬가지로 바닥은 깔아드리겠습니다. 바닥은 그냥 무료로 이렇게 해주시겠다. 이런 식으로 저렇게 이렇게 하이그로시를 하는 게 아니라 아, 이런 식으로? 그렇죠. 아, 이런 식으로 처리해 주시겠다. 무료로. 예,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받고 네. 자, 스트레스 차단용 요즘 많이 나오고 있어요, 제품들이. 네네. 네, 여기 네. 닥터 제이 모터스 인천입니다. 예. 인천 여기가 무슨 구죠? 동구입니다. 동구에 있는. 네. 예. 그리고 캠핑장 사이트에 나와 있으니까 바로 연락하셔도 되고 문자 남기셔도 되고 네네. 예약하시면 되고 많은 분들이 보시고 판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가격이 이거 뭐고 다 비슷하게 있으니까 저희 사이트에 많은 제품들이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잘 비교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따로 들어가 챙기는 비용은 일절 없습니다. 그럼 알고 계시죠? 네. 예. 자. 요거 네 마지막으로 좀 볼게요. 네.